색소폰에 미친 남자 색미남 정태규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그 슬러 즉 이음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음줄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곡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8분 음표에 붙었을 때 또 세 익다는 표에 붙었을 때 그 다음에 16분 음표에 이음줄이 어떻게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곡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음줄 하면은 일단 이음줄이 붙어 있는 마지막까지 뭐 두 개가 붙던 세 개가 붙던 그냥 후 가다가 마지막에서 앗 하면서 혀를 닫아준다는 그런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악보를 보시면서 이제 한 가지 한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보면은 8분 음표에 지금 8분 음표 4개씩 4개씩 나와 있는데 즉 두 박자씩 8분 음표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솔라 두 개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이음줄이 마지막에 붙어 있는 음은 살짝 잡아준다는 느낌. 그래서 드드드드드드 그렇게 가시면 돼요. 네? 자, 그래서 일단 요 패턴으로 한번 해볼게요. 응? 그래서 그대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패턴을 지금 네 가지 유형으로다가 제가 만들어 놨는데요. 지금 요 제 1번 패턴이 제일 많이 나와요. 특히 빠른 곡 이런 거 할 때는 요런 유형이 좀 많이 나오니까 요거 연습을 많이 하시고, 자, 여기 표시는 요 첫째 줄에만 이렇게 해놨지만 요 유형으로다가 밑에까지 계속 간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 유형으로 라서부터 자, 그 당시 여기 요 셋째 줄도 이 같은 유형으로 따따따 시도레미 같은 유형으로 지금 그래서 악보는 이렇게 그려놨지만 이 밑에도 다 요 유형으로다가 연습을 하신다라고 생각하셔서 요 끝에까지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도 지금 제가 한게 거의 한80 정도의 템포 정도 될것 같은데요. 가급적이면 메트로놈 틀어놓고 그렇게 연습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메트로놈 80에 놓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요 유형으로다가 여기 끝까지 다 하면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같은 유형으로 한다 생각하시고 저는 오늘 여기 두 번째 줄까지만 시범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자, 지금 요 첫 번째 유형으로다가 끝까지 연습을 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되시면 아마 핑거링도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제가 지금 80으로 했는데 어느 정도 되시면 80, 90, 100, 110, 120. 최소 120까지는 연습을 하신다라고 생각하시고 메트로놈 틀어놓고 하시면 박자 개념도 엄청 좋아지시고 핑거링도 좋아지시고 이음줄 공부하면서 핑거링 또 박자 공부 이거 같이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두 번째 유형을 보시면 처음에는 이음줄이 두 개만 붙었었는데 자, 이번에는 세 개짜리로 이제 가볼게요. 그러면 두 여기까지는 그냥 혀안 대고 가야 되죠. 두뜻 여기서 혀를 통용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뜨뜨뜨뜨뜨뜨 자, 요런 유행이에요. 그러니까 뚜뚜뚜뚜뚜뚜뚜뚜 자, 입으로 요렇게 한번 연습하시고 하시면 훨씬 더잘 되실 거예요. 자, 요것도 역시 요 유형 표시를 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다 했는데 처음서부터 요 유형으로 뜨뜨뜨뜨 요 유형으로다가 연습하신다 생각하시고 처음부터 둘, 자, 처음에 했던 거하고 비교가 많이 되죠. 네? 처음에 했던 거하고 한번 다시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세 개. 자, 이 느낌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유형으로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연습을 해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세 번째 유형은 자, 두 번째 유형은 아따 요렇게 했던 것을 세 번째 유형은 앞에 콕 찍고 그 다음에 뒤에가 세 개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따따 따따 두투 두투 요런 느낌이죠. 아, 그래, 그대로 두투 두투 입으로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두투 두투 그래서 여기다가 표시해놨지만 마찬가지로 처음서부터 같은 유형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둘, 하나, 지금도 여러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이음줄을 어떻게 해주고 어떻게 통깅을 어디서 대주냐에 따라서 곡의 분위기가 바뀌니까 이음줄 표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은
네 개씩 그냥 다 묶은 거예요. 이거는 뭐 평소에 여러분들이 많이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뚜뚜 두두 앞에만 혀대고 나머지는 우우우 두우 앞에만 혀대고 그냥 가시는 거죠. 아, 이것도 역시 연습하는 유형을 여기 넷째 줄에다가 그려놨지만 요 유형대로 처음서부터 이렇게 쭉 해보시는 게 좋겠네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되겠죠. 아, 그래서 이것도 메트로놈 80에다가 맞춰 놓고 일단은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듯해요. 자, 그래서 요거는 80에 놓고 요 셋째 줄부터 한번 해 드릴게요. 자, 다음은 세 이따는표를 한번 연습을 해 보도록 하죠. 자, 처음에는 제가 악보에다가 음표마다 금을 걸어 가지고 테뉴토 텅깅을 해 놨어요. 그러니까 불고 있는 상태에서 혀만 살짝 대 주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발음 그대로 드드드드 따따따따 요거는 마르카토 텅깅이고 드드드드 테뉴토 텅깅, 즉 음을 충분히 끊어서 드하면 요건 끊어지죠. 끊는 게 아니고 드드드 계속 이어지게끔 가는 게 이게 테뉴토 텅깅이에요. 자, 마르카토 텅깅은 테뉴토 텅깅은 자, 느낌 자체가 달라지죠, 그죠? 자,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핑거링 연습하면서 같이 한번 해보시는 거죠, 그죠? 자, 세 있다는 표니까 한 박에 세 개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삼각형을 그린다는 느낌. 그래서 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 이런 느낌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슬로락 리듬, 요게 이 리듬이 기본이거든요. 뭐 데니 보이도 그렇고 뭐 한번 여러분들이 색소폰으로 좋아할 만한 그런 곡들은 대부분 이 슬로락 리듬이에요. 그러니까 슬로락 리듬의 기본이 한 박자에 리듬이 세 개씩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드럼이 따따따따따따 그래서 드드드드드드드드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것도 일단 80을 해서 여기 표기는 이렇게 됐지만 아까처럼 다 요 드드드 테뉴토 텅깅으로 끝까지 연습하신다 생각하시고 그러면 이제 핑거링 연습도 저절로 되겠죠. 자, 80에 놓고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냥 마르카토 텅깅 할 때 하고 느낌이 전혀 달라지죠. 네? 마르카토 텅깅으로 하면 느낌이 전혀 다르죠, 그죠? 아, 그래서 테니토 텅깅도 할 줄 아셔야 되고 마르카토 텅깅도 할 줄 알으셔야 된다. 아주 이거는 기본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유형은
아까처럼 이번에는 두 개씩 이렇게 이음주를 넣어봤어요. 그러니까 세개 중에서 하나는 떨리고 두 개만 넣죠. 따아따 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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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여기도 유형 패턴을 여기에다가 그려놨지만 얘도 처음서부터 뚜뚜뚜뚜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전반적으로 연습의 효과가 좋겠죠. 자, 그래서 천천히 해보면 처음서부터 끝까지 메트로놈 80에 놓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0인데도 되게 빠른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8분음표 두 개씩 있을 때는 딴딴딴딴 했는데 여기 이제 하나가 더 들어가니까 따따따따따따 그러니까 조금 바쁜 느낌이 들죠. 근데 지금 80이면은 사실 그렇게 아주 빠른 템포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80, 90, 100, 110, 120까지는 여러분들도 할수 있도록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진짜 핑거링도 좋아지시고 오늘 학습 목표인 이음줄 이것도 연습도 확실하게 될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에 셋째 줄 보면은 세 번째 그 패턴이죠. 리듬 세개 중에서 맨 끝에 거를 하나 더 독립시켰는데 이번에는 첫 번째 음을 독립시켰어요. 그러니까 따따아 따따아 투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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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느낌이 또 달라지죠. 그래서 이음줄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곡의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이유를 지금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천천히 해보면 이제 조금씩 빨리 하셔가지고 물론 제가 지금 80을 지금 기본으로 이렇게 하지만 혹시 잘안 되시는 분은 뭐70 이렇게 놓고 연습을 하시다가 이제 되시면 조금씩 빨리 하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박자 개념도 생기고 통깅도 되시고 핑거링도 되시고 또 이음줄 목표는 이음줄이지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지금 연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것도 80에 놓고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두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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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이렇게 입으로 한번 해보시고 두뚜 두뚜 이렇게 두뚜 두뚜 삼. 통째로 한번 해볼게요. 드드드드 입으로 연습 한번 해보시고 패턴은 여기다 그랬지만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예 처음부터 요 패턴으로 연습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 개씩 묶어서 돌, 해, 에. 자, 그럼 이것도 80에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둘, 하나, 지금까지 했던 8분음표하고 세이따는표까지 하면은 웬만한 노래는 거의 다 되실 거예요. 이렇게 16분음표가 이렇게 그냥 막 나오는 곡은 그렇게 뭐 많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연습을 해 놓으시면 잠깐이라도 나오는 부분에 요거를 응용하면 바로 곡이 또 해결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어차피 지금 핑거링 연습이다 생각하시고 핑거링 연습인데 이음주를 넣어서 핑거링 연습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안하게 연습을 하실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16분음표에 역시 이것도 제 1패턴은 두 개 묶고 나머지는 띄고 두두두두두두 이렇게 되죠.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천천히 해보면 해. 자, 아주 천천히 하면은 아까 8분음표 따따따따따 이거하고 똑같죠. 근데 얘를 이제 반으로 줄였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네, 반으로 줄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도 역시 요 패턴으로 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 다 마찬가지 같은 패턴으로 연습을 쭉 한번 해보시면 연습 효과가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80에 한번 해보도록 이거 연습하시다 보면 아마 셋째 줄에서 핑거링이 꼬이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요 슬러 연습하는 패턴도 일부러 지금 솔서부터 위에 솔까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솔서부터 위에인데 이유가 왼손에서 오른손 이어지고 또 위에 솔에서 파밀에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또 이어지는 요 부분을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솔라시도레미파솔 요거 연습 솔파디레도시라솔 요게 매끄럽게 중간에 왼손에서 오른손 내려올 때 요게 걸리는 부분이 없지 이렇게 잘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요게 대부분 시도레 시도 왼손에서 오른손 갈 때 걸려서 다른 소리 나고 그러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요 패턴 연습도 솔서부터 위에 한 옥타브 위에까지를 지금 제가 설정을 해 놓은 겁니다. 자, 요번에는 앞에 세 개를 묶었어요. 그래서 뚜뚜뚜뚜뚜뚜뚜 입으로 한번 연습해 보시고 천천히 뚜뚜뚜뚜
자, 요런 유형이니까 이제 좀 빨리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역시 80에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는 마지막 패턴 유형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는 앞에 세개 놓고 뒤에 걸 띄었는데, 요번에는 앞에 걸 띄고 뒤에다가 이음주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두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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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느낌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음주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곡의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요런 거를 평소에 꾸준히 연습해 놓으시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곡을 내가 나름대로 재평가를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이에요. 연습을 해 보시고 두뚜 두뚜 그래서 처음에는 천천히 천천히 연습을 하면서 조금씩 빨리 해 보면 핑거링 저절로 좋아지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80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왜? 이렇게 해서 오늘 이음주를 어떻게 붙이느냐, 그거를 이제 유형별로 이렇게 제가 패턴을 만들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곡에 따른 분위기를 이음주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바뀌어지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좀 조금 신경을 써 보시는 게 좋을 듯 해요. 자, 예를 들어서 러브 미 텐더 여러분들이 많이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자, 여기까지 솔도시도레라레 제가 지금 거의 트리니토 텅깅으로만 다 부른 거거든요. 트리니토 텅깅. 근데 여기다가 제가 이음주를 살짝 한번 바꿔서 불어볼게요. 이음주를 지금 제가 그렇게 놨어요. 아까하고 지금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위기하고 이 분위기하고
하고 분위기가 다 완전히 달라지는. 그러니까 드 이음줄 드 이음줄 드 이음줄 드 이음줄에 따라서 이렇게 곡의 분위기가 바뀐다는 거. 아, 여러분들이 또 새삼 느꼈으리라고 생각도 들지만, 아, 약간 요런 거를 좀 오늘 학습하신 거를 좀 연습을 하셔가지고 곡을 연습하시다가 아 여기서는 내가 이렇게 이음줄을 한번 바꿔보고 싶다 그러면 또 이 곡의 맛이 또 확 달라지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창의적인 그런 곡 해석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